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전이 게임을 엄청 많이 기대했었어요. 격투 게임이 재밌어 보이고 전 원래 이런 게임을 잘 하게 되고 싶었어요. 그리고 이 게임의 캐릭터들이 마음에 들고 게임의 그래픽도 예뻐서 이 게임을 선택했어요. 격투 게임을 잘하는 많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. 길티그 스트라이브 쉽다고 공부를 아직 잘 못하는 사람들도 이 게임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. 그리고 격투 게임을 공부하고 싶은 신규 유저에게 이런 추천을 많이 했어요. 신규 유저들이 새롭게 나오는 게임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그 게임을 공부하는 것이 쉽다고 했어요. 게임이 나올 때 신규 유저들이 많이 있어서요. 솔직히 말하자면 전 이런 경험이 없어요. 이 게임이 시작할 때 랭킹 되어요. 저는 3F입니다. 아주 낮은 급이에요. 문제는 제가 이 급에 아직 다른 사람 한 명도 못본 것입니다. 그래서 저만큼 실력이 있는 적을 상대할 수 없어요. 랭크 대신 모두가 게임을 같이 할수 있는 공본이란 모드에는 잘하는 사람밖에 없더라고요. 저는 패배당한 것일 뿐이에요. 개발자가 신규 유저를 위해서 이 게임의 시스템을 더 쉬운 걸로 바꿨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그걸 할 필요가 없던 것 같았어요. 효과가 없었어요. 아무리 쉬운 격투 게임이라도 신규 유저에게 공부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. 다만 저만큼 게임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요. 그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. 게임이 어렵지만 재미가 있긴 있어요. 지금까지 램리슬이라는 캐릭터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. 공부하기 쉬운 캐릭터란 말을 많이 들었고요. 왜 이런 영상을 만들냐면 전이 게임을 사기 전에 격투 게임을 잘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입장만 들었기 때문이에요. 그 친구들이 싱글 유저의 경험이 어떤지 평가할 순 없죠. 저는 다만 이 게임을 궁금하고 격투 게임을 경험을 없는 사람들에게 제 입장을 알려주고 싶어요.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. 랭크 낮은 사람들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신이 오랫동안 성공을 못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이 게임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. 엄청 힘들지만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요.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.